자, 오늘은 지난주 중간고사 끝내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대한 리뷰를 하고 그리고 4장을 한 번 더 정리한 후에 챕터 5 Inner Product Space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를 먼저 확인하죠. 자, 그 중에서 공지사항으로 가서 공지사항에 가서 솔루션을 봅시다. 솔루션을 열어보죠. 중간고사 채점용 답안을 업로드 시켰으니까 확인하세요. 조금 수정했어요. 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중간고사는 먼저 제일 앞에 세이지 커맨드를 줘서 하니까 계산이 필요할 때는 세이지 커맨드를 이용해서 필요한 계산을 사실 다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먼저 true false 문제에서 다른 것들은 이 true false 문제가 주로 이제 타워의 문제들에서 골라서 조금 고쳐서 제공했고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 학생들이 다 잘 맞췄어요. 여기서 그 랭크 널리티 정리를 이제 A 트랜스포즈에다 적용하면 이게 A 트랜스포즈는 도메인이 이제 디멘전이 5가 되니까 랭크 널리티 정리할 때 도메인의 디멘전이 이제 오차가 되는 그런 A 트랜스포즈는 3x5 행렬이 되고 3x5 행렬에 대응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도메인의 디멘전은 5가 되니까 이게 3이 아니라 5예요. 대부분은 잘 했어요. 두 번째 state or define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동안 배운 그 개념들 LU factorization부터 시작해서 elementary matrix 또 upper triangular matrix, lower triangular matrix 또 special matrix의 inverse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물어봤는데 첫 번째는 먼저 그 state or define의 첫 번째를 LU factorization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했고 대부분은 다 잘했습니다. 또 어떻게 LU 분해를 하느냐에 대해서 A에다가 먼저 permutation matrix를 곱해줘서 그 row exchange를 먼저 하고 나면 elementary matrix, 그 elementary row operation에 대응하는 나머지 elementary matrix들은 다 lower triangular matrix가 되니까 lower triangular matrix를 쭉 곱해서 upper triangular matrix인 U를 구하게 되고 이 lower triangular matrix의 곱이 lower triangular matrix고 lower triangular matrix의 inverse가 lower triangular matrix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elementary matrix들은 다 invertible matrix이기 때문에 요거의 inverse를 보내주면 PA equal LU로 이렇게 표현돼서 결국은 언제든지 A를 row를 바꿔준다 그래도 시스템이 equivalent 하니까 솔루션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고 따라서 AX equal B를 푸는 대신에 PA equal B를 solve해도 똑같은 답을 얻게 되기 때문에 PA에 대해서 이 LU를 갖고 LU X equal PB를 풀면은 되지요. 이게 이제 그 로어 트라이앵글 매트릭스, 어퍼 트라이앵글 매트릭스일 경우에는 포워드 서브스티튜션과 백워드 서브스티튜션을 써서 역행렬을 구하거나 가우스 오퍼를 다 하지 않고 바로 대치 그 대입만 해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 라지 사이즈 컴퓨테이션을 효과적으로 해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컨셉트들을 몇 개 골라서 쓰라 그랬죠. 여기 보면은 리니어 인디펜던스, 리니어 디펜던스, 스팬, 또 서브스페이스, 디멘전 그러고 뭐 등등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랭크 A와 스팬 오브 S의 디멘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써라 해서 여러분 대부분 여기까지 다 맞췄어요. 그리고 다음에 파트 3에서 find or explain 이 문제에서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가장 typical한 중요한 문제를 냈죠. 퀴즈에서 한번 물어봤던 문제를 조금 손봐서 제출했죠. 여기서 이 projection에 대응하는 projection이라는 linear transformation에 대응하는 matrix 표현, 행렬 표현을 구하고 그리고 y equal tangent theta x라는 그런 그 직선에 대칭 이동하는 그런 linear transformation에 대응하는
행렬을 구해서, 그래서 그 행렬 이용해서 요 x랑 x equal 1, 3이라는 벡터의 그 y equal tangent theta x라는 직선의 대칭 이동 시키는 그런 h 세타 x를 구하는 문제이죠. 실제로 이 여러분들이 많이 보던 그 행렬 표현이기 때문에 그 행렬 표현을 알고 그걸 이용해서 h 세타를 구하면 결국은 p 를 구하면 그러면 그러면 이제 x equal 1, 3이란 점에서 요게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 3분의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 값을 p, 요 p 행렬에다가 세타를 3분의 파이로 집어넣어주고 x, 1, 3을 곱해주면 바로 구해질 수 있는 식이죠. 결국은 이게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다양한 선형 변환의 여러 가지 개념들을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는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예입니다.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스페이스를 증명하는 그런 문제. 서브스페이스니까 2-step 서브스페이스 테스트를 썼죠.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그냥 empty space로 줘도 잘 할 수 있었을 건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박스 문제로 써줬는데, 학생들에 따라서는 그 나름대로 자기식으로 증명을 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다 잘했어요. 워낙 서브스페이스, 2-step 서브스페이스 테스트에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W 안에서 두 개의 임의 벡터를 고르면 W 안에 있는 벡터이기 때문에 이 두 조건을 만족하고,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U 플러스 V가 W 안에 있는 걸 확인하려면 U 플러스 V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 세 개의 컴포넌트, 엔트리들을 곱해서 그게 equal 0이라는 식을 만족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요세 개를 곱했을 때이 조건 가지고는 이게 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U 플러스 V는 W에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not closed under the vector addition이기 때문에 cannot be a vector space of R3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inner product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inner product들을 U와 막 이거 만족하는, equal 0을 만족하는 그런 벡터들의 이제 집합을 해서 이게 벡터 스페이스냐 하는 걸 보이는 건데, 여기서는 아까는 벡터 스페이스가 아닌 걸 보이는 예이고, 이거는 이제 서브스페이스인 예를 보이는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U를 고르면 그 이식을 만족하고, 이식을 만족하는 걸 가지고 X 플러스 Y가 W 안에 포함되는지, 또 KX가 W 안에 포함되는지, 즉 이식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면 두 식을 다 만족하기 때문에 2-step 서브스페이스 테스트에 의해서 서브스페이스임을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3번이 랭크 널리티 정리죠. 랭크 널리티의 정리의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T에 대한 증명인데, 대부분 잘했어요. 대부분 잘했어요. 실제 50점 만점인데 지금 40점 이상의 학생이 이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잘한 거예요. 자, 이건 전에 수업 시간에서 설명했듯이 결국 T의 range의 dimension과 kernel의 dimension을 합치면 domain의 dimension이 된다는 걸 보이는 것이고, 그걸 보이기 위해서 kernel의 dimension을 R이라고 놓으면, 그 R이라고 놨을 때 R의 기저를 구해서 R의 기저가 linear independent이므로 그 basis extension을 해서 거기다가 추가로 1차 동립인 벡터들을 보태서 벡터들로 이루어진 V의 베이시스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그 나머지 요 새로 만들어진, 새로 채워놓은 요 n-r계의 벡터들의 이미지들로 집합 S를 만든 다음에 이 S가 range of T의 베이시스가 되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베이시스가 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약 이것만 보인다 그러면 요게 커널의 디멘전이 R이었으니까 요 레인지의 디멘전이 n-r이면 합치면 n이 돼서 도메인의 디멘전이 되고 증명이 끝나는 게 되죠. 따라서 이제 요것들이 레인지의 디멘전인 것만 보이면 되니까, 이것들이 R of T를 스팬하는 것과 요것들 요 벡터들이 1차 독립인 것, 그 두 가지만 보이면 2-step 서브스페이스 테스트에서 증명이 끝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요 S 집합이 리니어 인디펜던트인 걸 보이기 위해서 1차 결합을 만들어서 이퀄 0이라고 놓고, 그리고 선형 변환의 성질을 이용해서 같이 묶어 쓰고, 이게 커널에 있으므로 이게 커널 안에 원소가 되고, 커널에 있으므로 이 벡터가 커널의 기적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되고, 그걸 쭉 묶어 쓰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요 V1부터 VN까지가 기저이기 때문에 1차 결합이라 1차 독립이고, 따라서 1차 결합을 이퀄 0이라고 놓는다면 앞에 코에피션트가 다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 AI부터 AN이 모두 다
0이 되게 되죠. 따라서 여기서 요식을 만족하는 개수들이 1차 독립인 걸 다 0이어서 요 T of V R 플러스 1부터 T of VN이 1차 독립인 걸 보인 셈이 됐죠. 1차 독립인 거는 정의 그대로 따라서 보이고 남은 나머지는 이제 스팬만 남는데 스팬은 range of T의 임의의 벡터 W를 고르면 W equal T of V 되는 벡터 V가 V 안에 존재하고 캐피털 V 안에 존재하고 range의 정의죠. 따라서 V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V의 기저로 V의 기저인 V1부터 VN의 1차 결합으로 이 벡터 V를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거기다가 T를 씌워주면 W equal T of 요것이 되고 플러스면 이렇게 되는데 플러스면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가 다 0이 되기 때문에 이 얘기는 W가 요것들의 1차 결합으로 언제나 표현될 수 있다는 소리죠. For some B1부터 For some 사실은 요게 아니라 For some B1, 닷닷닷, BN입니다. 그러니까 V1부터 VN에 대해서 이렇게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이대로 써도 맞죠. W equal T of 이렇게 됩니다. 이것들 1차 결합으로 표시되고 이것이 되니까 이 T of 이거 되는 이게 존재 안 되는 소리니까 도메인 안에 이 이미지가 W가 되게 하는 벡터가 존재 안 되는 소리니까 이런 summation of VI VI가 존재 안 되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이미의 레인지 안에 있는 벡터가 요 그 T of VI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한다는 소리니까 바로 S가 range of T를 스팬한다는 걸 바로 보일 수가 있죠. 정의 그대로 따라간 겁니다. 다음에 선형 변환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null space의 dimension을 구하는 문제는 뭐 그 행렬 표현을 먼저 구해놓고 행렬 표현에 그 행렬 표현을 구해놓고 그 행렬 표현에 REF를 구하면 자연스럽게 null space가 뭔지 나오게 되죠. 그럼 null space의 dimension을 찾으면 null space의 기저와 null space의 이제 기저를 금방 찾을 수가 있죠. 결국 null space의 기저를 찾는 것은 연립방정식의 해공간을 찾는 거니까 이게 이제 free variable이 두 개가 free variable 1, 2, 3, 3 by 5인데 잠깐만. 이게 이제 AX equal B를, 이게 이제 augmented matrix이죠. augmented matrix의 REF를 구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다 그러면, free variable이 하나만 존재하게 되고, 그 free variable을 주어서, T를 주고, 그 T를 가지고, 이제 일반, solution을 표현하면, 이런 모양을 가진 모든 벡터는 이 식을 만족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게 전체의 솔루션 스페이스가 되죠. 따라서 그게 널 스페이스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당연히 기저는 요 1차 독립인 벡터 요 하나의 1차 결합으로 모든 널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들이 표현되므로 이게 자연스럽게 기저가 되죠. 다음에 5번은 V와 W가 벡터 스페이스일 때 이게 이제 그 선형 T가 선형 변환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리니어 인디펜던트 서브셋 이미지 안에 있는 리니어 인디펜던트 서브셋이라고 한다면 이런 TOVI equal WI 되는 그런 VI들을 골랐을 경우에 이 알파가 리니어 인디펜던트인 걸 보이면 되죠. 이거는 우리가 PBL 하는 과정에서 풀어서 이미 수업 시간에 설명해 준 내용인데 1차 독립인 걸 보이기 위해서는 1차 결합을 만들어 놓고 그 equal 0이라고 놓고 거기다 이미지 트랜스포메이션을 씌워서 선형성을 이용해서 쭉 풀었으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근데 WI들이 1차 독립이기 때문에 CID 다 0이 돼야 되고 따라서 VI들이 1차 독립인 게 따라 나오게 되죠. 다음 2차 이하의 폴리노미알에서 3차 이하의 폴리노미알로 보내는 그런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T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성질을 이용해서 그리고 선형 변환에 리니얼리티를 이용해서 요건 이렇게 풀었을 수 있고 이렇게 풀었으면 요 값들을 여기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값들을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뭐 아주 간단한 문제고 그 다음 요 A 인버스 이렇게 구할 왜 이렇게 하냐는 증명하는 문제인데 이걸 나는 증명하라고 하지 않고 스테이트 또 explain 설명하라고 문제를 줬죠. 결국 이것은 뭘 보이면 되냐면 A times adjoint of A equal determinant of A 곱하기 identity matrix, M by N matrix. 이것이 M by N matrix 곱하기 M by N matrix니까 이게 M by N matrix가 되는 이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요걸 보이기 위해서 요 행렬에 IJ 성분이 요 저기 이렇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이게 바로 라플라스의 코펙터 익스펜션에 의해서 그 I equal 1일 경우엔 determinant of A가 되고 즉 주대각성 성분은 나머지는 다 0이 된다는 그 라플라스의 코펙터 익스펜션을 이용해서 바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가역 행렬이니까 A 인버스를 곱해주면은 그러면은 그러고선 determinant of A를 나눠주면 바로 이 식이 나오게 되죠. 굉장히 간단하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뭐에 쓰이냐면은 뭐에 쓰이죠? 크레머의 공식이 바로 여기서 그냥 유지되는 것이죠. 여기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문제를 맞췄어요. 근데 그 에러들 낸건 뭐냐면 determinant of A는 쓰고 아이덴티티를 안쓴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왜 틀리는지 알겠죠? 좌변은 행렬인데 우변은 스칼라, 원 바이 원. 여기는 n 바이 n 행렬이고 여기는 원 바이 원 스칼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치되지 않죠. 그러니까 언제나 행렬 생각할 때는 그 디멘전을 같이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다음 true false 문제에서 이것이 이제 타워 문제에서 약간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고친 건데 여기에 5 distinct 벡터들로 이제 구분해 줬어요. distinct 벡터 하니까 자연스럽게 0 벡터인 게 있을 수 있을 수 있고 0 벡터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다 고려하게 되면 그럼 나머지는 다 틀리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1차 독립인 벡터의 개수가 어쨌든 이 다섯 개 중에서 가장 가능한 게 R3 안에는 세 개의 1차 독립인 벡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1차 독립인 벡터 수는 세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적어도 두 개의 프리 베리어블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적어도 두 개의 그 불필요한 1차 종속인 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디멘전이 일단 2는 최소한 돼야 되고 그다음 0아닌 벡터가 0아닌 벡터 하나가 최소 하나는 있으므로 그러니까 이 벡터 다섯 개가 디스팅트 하니까 그중에 다 제로일 순 없으니까 논제로 벡터 하나는 있겠죠, 최소한. 그리고 나머지가 다 그거의 스칼라베인 경우에 다 리던던트한 거죠. 그럼 그게 다 1차 종속인 거죠. 어떤 벡터에 2배, 3배, 마이너스 5배, 7배 뭐 이렇게 있으면 그게 그 네 개는 다 1차 종속이 되니까 그러니까 1차 독립인 게 하나밖에 없고 1차 종속인 게 네 개니까 리던던트 벡터가 네 개가 되죠. 그러니까 미니멈 2, 맥시멈 4가 그 널 스페이스 그 리던던트 벡터의 개수가 되겠죠. 조금 선봐서 했습니다. 근데 맞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맞췄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선형 변환이 주어졌을 때 리니어 인디펜던트 있을 때 리니어 인디펜던트 매트릭스를 리니어 인디펜던트 일 때 리니어 인디펜던트이니까 리니어 인디펜던트가 확인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이게 5차 행렬 5개가 있으니까 그냥 5x5 행렬을 만들어 갖고선 디터미넌트가 0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되죠. 디터미넌트가 0이니까 리니어 디펜던트라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죠. 뭐 그 외에도 많이 할 수 있지만 이미 호목에서 여러분들이 세즈를 이용해서 하는 문제들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explain why any minimal spanning set basis 이냐에 대해서 이 문제도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잘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간단히 인용하고 갔었는데 렘마가 있었죠. 렘마가 그 n 차원 공간에 n 개의 벡터보다 예를 들어 K계의 벡터가 있다면 K계의 벡터로가 스팬하는 공간에서 K계보다 더 많은 개수의 벡터들이 있다면 그거는 인디펜던트일 수가 없다. 즉 미니멀 스패닝 셋이 기저다라는 것을 이제 보이는 그런 내용이었죠. 여기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다시 그 토론함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미니멀 스패닝 셋이 베이시스인 이유, 또 맥시멀 리니어 인디펜던트 셋이 베이시스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토론을 해보도록 하세요. 생각한 대로.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문제를 써서 정리했죠. 그래요. 자, 이상. 중간고사를 대충 봤는데, 50점 만점에 40점 이상인 학생들이 한 7명 정도 있었고, 그리고 최고 점수가 46점, 최저 점수가 20점 정도가 있었죠. 그래요. 그러니까 정규분포를 이뤘고, 잘했어요. 그래요. 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래요? 없으면 공지사항에서 몇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자, 중간고사 준비하라고 여러분들 시험 준비 자료를 여기다 올려줬었죠? 그래서 이걸 하느라고 강군이 수고를 했어요. 강군이 강동훈 군이 이제 여러분들이 낸 문제들을 시험 보는 그 주말에 부지런히 해서 이렇게 쭉 모아서 한 페이지별로 정리를 해줘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을 거예요.
실제 도움이 됐어요? 윤군? 그래요. 쭉, 여러분들이 조금씩 수고해서 문제 하나하나씩을 정리해 놓으니까 나중에 그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죠. 약간 지금 겪어봐서 알지만 약간 미비한 부분은 이제 너무 급히들 나중에 그 1장 또 2장 3장 한다고 했으면 미리미리 다 문제를 풀어놨으면 천천히 고치면은 다 완벽한 답을 그 노테이션까지 완벽하게 고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급히 뭐 시험 전에 숙제하고 몰아서 하니까 그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 그 정리해서 할 수정을 충분히 하게 못하고 올린 것들이 아직도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 한두 명은 이번 중간고사에서 30점 미만인 학생 중에서 한두 명은 이제 그 파이널라이즈, 딴 학생들이 솔브하고, 리바이즈 하면은 이 파이널라이즈 하는 것들을 역할을 좀 맡읍시다. 즉, 내 방에 와서 파이널라이즈 한 프린트를 내가 저기 파이널라이즈를 선언한 문제들을 내가 다시 고쳐줄게. 그걸 수정해서 이제 파이널 OK를 받아서 올려놓은 역할들을 그 이번에 30점 미만 받은 학생들 중에서 자원자를 뽑아서 그 역할들을 하도록 도와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 전체 모아놓고 보니까 적지 않은 문제들 여러분들이 직접 다루었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요. 잘 수고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이널 프로젝트를 이제 슬슬 이제 시작해야죠. 제안서들을 냈는데 제안서들에 낸 뭘 했으면 좋겠다고 낸 것들이 우리 과목과 관계가 너무 멀다거나 또는 너무 능력을 벗어나는 제안을 하거나 뭐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수정해서 Q&A에 올려놓고 그러고 내 방에 한번 들르도록 하세요. 혼자 와도 되고 또 두 명 정도 팀으로 짜서 같이 해도 괜찮고 하니까 오케이 받으면 팀들을 짜서 프로젝트 하도록 하세요. 내용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이제 심화가 뭐 책에 보면은 우리가 보면 여기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뭐 아주 그 심화 섹션들이 있죠. 다양한 그런 것들 그런 부분들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들을 골라서 하면 돼요. 골라서 해도 되고 그 외에 또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우리 과 관계된 그런 내용들을 다뤄서 하면 됩니다. 또 아까 같이 그 지금 이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이제 오히려 그 남들이 푼 문제들을 이제 미리미리 정리하고 나한테 개인 학습을 받으면서 이제 문제 풀이 내용들을 숙지하면서 그 교과 내용에 더 집중하게 하는 것도 그 프로젝트로 인정해 주려고 하니까 염두에 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그 나온 성적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중간고사 PBL 중간고사 점수와 이제 중간고사 리튼 이그잼의 점수들을 쭉 배열했는데 이거 외에도 이제 그 참여 점수, 뭐 출석 점수, 온라인 오프라인 뭐 등등 쭉 있으니까 그것들을 반영하면 이제 전체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스탠딩이 나옵니다. 요거 끝나고 나서 그거는 또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5장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 5장에 이제 인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에 그 교재 파일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참고해서 풀도록 하시고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카피하면 이렇게 카피할 수 있게 했으니까 카피해서 갖다 놓고 텍스트는 다시 치지 않아도 되니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문제 풀 때. 그래서 차근차근히 학습해 갑시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여러분들이 혹시 아직도 내가 처음 첫 시간부터 공지했는데 이 우리 매트릭스 요리 코스는 이 언어 코스웨어입니다. 사실 언어 코스웨어는 그 외국에서도 그렇고 또 성대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기준 이상인 학생들이 모여서 능력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코스인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학교에서 이거를 공모해가지고 이게 선택된 과목들의 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지원 조교 지원도 해주고 그러고서는 이 관련된 그런 서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음료수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코스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구 받은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언어 코스웨어들이 이제 진행되는 모델을 정리한 건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업 전에 그 여러 가지 그 리소스를 미리 보고 와서 정규 수업 시간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거기서 소화하지 못한 내용들을 커버하고 질문과 답변을 하고 그리고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응용 심화 이건 이제 온라인 프로젝트 수행하고 또 개인별 자기 그 집중 학습을 할수 있게끔 하면서 그러면서 실제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배출하자고 만들어진 강좌입니다. 그에 참고하는 자료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내 자료가 오픈 코스웨어도 올라 있고 크레드웨어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거 외에 훨씬 더 많은 자료가 내가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내 서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수시로 내가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됩니다.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게 공자가 끝나고 나면은 수업 과정 중에서 집중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이루어졌는지 또 그리고 수업의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를 다 정리해 가지고 나중에 강좌가 끝나면은 학과에 저기 학교에 이 교무처에 보고 이거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 코스웨어는 어떻게 운영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다 끌고 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자기 능력별 어쨌든 향상이 얼만큼 이루어졌나. 특히 우수한 학생들은 얼마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얼만큼 크게 발전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모델이 나오는 게 이번 강좌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수업 후에도 시험 끝난 후에도 진행됐었는데, 자, 뭐 발표 주제를 이제 정도희 군이 컴비네이토리얼 매트릭스 시어리에 대해서 이제 해보겠다고 저기 그 아이디어를 냈고 그러고 그 내용들을 쭉 보면은 내가 자료를 줬죠. 그래요. 내가 자료를 한번 정리해 줬는데 예를 들어서 자네가 지금 16주에 이 많은 책을 배워가면서 또 다른 그 어드밴스 코스를 다 공부해서 그 내용을 이해해서 한다는 건 어려울 거고 이전에 학생들을 보면은 저기 예를 들면 피보나치 수열은 잘 알고 있죠. 피보나치 수열은 그 수능 시험에도 나오고 하니까 근데 그 피보나치 수열이 그대로 이제 리니얼라이제이션이 되면은 피보나치 행렬로 바꿔집니다. 이렇게 피보나치 이 수열은 바로 이렇게 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곱하면 저첫 번째로 콜론 곱해주면은 fn 플러스 1은 fn 플러스 fn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곱,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 이거 해주면은 이게 결국은 이거의 qn승이 바로 이렇게 된다면 그 x0에다가 qn승을 곱해주면은 이쪽에 xn이 나오게 되죠. xn이 나온다는 소리는 바로 이 n번째 항이 바로 n 플러스 1항이 바로 나온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행렬만 공부해도 바로 저기 모든 성질이 다 나오게 돼서 피보나치 수열은 실제로 이렇게 손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렬로 푸는 겁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푼다고 하면 다 행렬로 다 바꿔서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이거 사이즈들을 보면은 이 행렬들을 막 행렬들에 보면 행렬을 파워하면 막 시리즈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급수 같은 게 다양한 게. 행렬 사이즈가 커지면은 그 안에서 두 행렬이 같으니까 항등식들이 나오죠. 이쪽에 IJ 성분하고 이쪽 IJ 성분이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수백 개의 항등식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그 새로운 지식들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그래서 이제 피보나치 매트릭스 사이즈가 2일 때, 3일 때, 뭐 4,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수열들이 의미하는 게 이런 기하학적 의미고 이런 식들이 바로 다 여기 그 행렬들 곱에서 바로 나와요. 행렬 곱의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이건 3차원 피보나치 타워라 그러죠. 이런 식들도 다 아까 그 피보나치 행렬의 파워로 다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해 볼수 있죠. 근데 피보나치 수열을 했다 그러면 피보나치 수열과 관계된 뭐 루카스 수열이라는 것도 있어요. 뭐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조합론에서 사용하는 그런 그 도구들을 행렬로 바꿔놔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운 행렬의 고유값, 고유벡터, 행렬의 대각화, 뭐또 행렬의 파워 이런 걸 이용해서 공부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정도가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레벨일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줬었는데 이게 이제 선형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펀더멘탈 서브스페이스 있어요. 행렬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랭크 널리지 정리하고 레인지 도메인 사이의 관계로부터 자연스럽게 벡터 스페이스 VW 안에 커널과 또 이제 레인지 그다음에 그 이미지 스페이스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그 A의 퍼브 이 듀얼 스페이스들이 그 안에 다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컬럼 스페이스, 로우 스페이스, 뭐, 그것들이 전부 다그 연공간하고 뭐 컬럼 스페이스하고 관계가 바로 이런 겁니다. 예, 열공간하고
저기 널스페이스하고의 관계가 이 서로 직교하는 그런 관계가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지면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로우스페이스, 컬럼스페이스, 널스페이스들 사이에 이런 올소고날한 관계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펀더멘탈 시어렘으로 인해 엘지브라의 하나로 여기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 내적을 배우면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심화 학습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수도 인버스도 나오고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도 나오고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다 수업 시간에 커버할 수는 없지만 심화 학습을 할수 있는 주제들을 제공한 겁니다. 웹사이트를 보면은 MIT의 길버트 스트랭 교수가 이 Four Fundamental Subspaces of Linear Transformation에 대해서 얘기한 자료들이 있고, 또 이제 토론실에 한번 가보면, 토론실에 가면은 이 기저에 대한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토론에 천천히 시간 날때 참여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뭐이 지오제브라를 이용해서 이 활용하는 그런 시험 문제들도 내놨었죠. 뭐 이런 거 한번 쭉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뭐 여러 가지 뭐 등등 그런 자료들을 뭐 여기 보면은 뭐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고 거기에 커멘트들을 달도록 하세요. 그 외에 여기에 뭐 이제 오늘 배울 내용들이 4장 또 5장 뭐 등등이 있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